나 그 성경아 방석 앉아봤어? 키가 어찌 모르겠다. 방석? 응. 아니? 나 요번에 큰아빠가 갖고 온 방석 너무 괜찮더라. 앉으니까 엄청 편해. 허리는 괜찮아요? 어어. 아니 허리하고 상관없지. 지금 장희댁에 가고 있습니다. 대청도 저 지하철로 몇 분 걸리는데? 여기서 버스 타고 일식을 타고 온천장역에 내려갖고 거기서 타고 이제 대청동에 내려야지. 차로 하는 것보다 저 발에는 인정하겠어. 대청동에 내려서? 응 그렇지 그건 그렇지. 어떻게 지하철 타고 간다 했네 아빠. 시간이 한 시간 안 하는 게 좋지. 어,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 너 지금 이 자리 지금 기억나나? 어이, 말하지 마요, 어. 열받아. 이제 다 지나간 재밌는 추억이다. 그냥 옛날 이야기 하지 마. 그냥 재밌는 추억이. 170 잃어버린 거고 성경이는 50 잃어버린 거고 지갑하고 합치면 너도 한 7, 80 잃어버린 거야? 내성 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부부길치안센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 및 되네. 그렇지. 이렇게 좋은 거. 여기 무슨 얘기지? 중앙역. 아, 중앙역. 중앙역 7번 출구를 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무슨 마이크 있거든. 여기다 꽂고 여기다 하나 해놓으면 이제 소리가 완전히 나가는 게 집에 있는데 이게 그 C타입이야. 네. 이거는 뭐 C타입이 아니거든. 그래, 안 꽂히는 거야. 그래서. 스미르라고 있나 봐. 우리는 성교사 만나러 갈 때, 일로 가는데, 아, 추워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샀지? 잘 샀어. 쇼핑을 했지. 아주 마음에 들었어. 필요할 때 사야 돼. 조금만 더 가서 오른쪽 가면 돼요. 7번 오른쪽. 빨리 왔죠 아빠 지금 20분이야. 걸어가는데 한 20분. 10분. 어? 우리가 10시 반까지 간다 그랬잖아. 어. 딱 맞아. 정지. 그건 안 된다. 동영상 정지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발견했다. 아 이게 어디 쪽인데? 해줄게. 내가 들어줄까? 바로 떼나? 바로 안 바뀔걸? 어 안 되네? 바뀌는 거 여기 있는데. 아 대청도 방면. 오늘 연휴 마지막 날. 뒤에는 항공.
한국. 저기 오페라 하우스 생기는 거. 언제 생긴 거야? 저기 한번 중단됐다가 다시. 천천히 먹었네, 더웠어. 그래, 진짜 가서. 여름이 빨라. 여유를 가지고.